네가 마시면서 몸 좀 녹여. 고마워. 무슨 일 있어? 어? 안색이 안 좋아. 너무 말랐다. 아무 일도 없어. 진짜지? 그러는 너야말로 수척해 보여. 난 괜찮아. 이거 먹어. 옛날에 커피랑 도넛 먹는 거 좋아했잖아. 웃는 거 보니까 참 좋다. 우리 둘이 이렇게 나란히 차에 탄 거 정말 오랜만이지. 너랑 그렇게 끝나고 차부터 없앴어. 그 차에 추억이 너무 많더라고. 은색 차였지? 그 차에서 보낸 시간 정말 많았는데.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바보 같았어. 어떻게 네가 날 버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? 아마 자격지심 때문이었을 거야. 사실 널 만나면서도 항상 불안했거든. 날 떠날까봐. 말도 안 돼. 왜 그런 생각을. 양쪽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레 겁먹은 거지 뭐. 그래서 아버지 말을 그냥 믿었던 것 같아. 예감처럼 네가 날 떠난 거라고 생각하면서. 그러다 친구 소개로 애들 아빠를 만났는데 편안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더라. 얌전하고 조신한 여자가 이상형이라길래 그런 척했어. 누군가 날 특별하게 생각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숨쉴 구멍이 생긴 것 같아서. 그렇게라도 그 사람 잡고 싶었어. 나 보면서 가증스럽단 생각했지? 술도 못 마시는 척 내숭 떠는 거 보면서. 아니야. 견인차 왔다. 가볼게. 고마워. 잠깐.